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지난 예고편에서 보셨다시피 용린이 졸업 작품이라는 좀 특이한 이름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본원의 졸업생이 지금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취업을 가게 되어서 취업을 가는 동안 이제 졸업을 할때 작품을 하나 남겨보자 하는 의미로 육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냥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저희 채널에 있던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자세 영상이라든지 이런 도움되는 영상들이 있어서 그걸 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본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지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피도 하고 시험 연습 중이라서 막 되게 완벽한 영상을 또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실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온 구간도 있고 시험 치러 가서 또 실수를 안 하면 되니까 갑자기 지그가 또 바뀌다 보니까 우선 저희 제자가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자세인 반무릎 자세에서 앞굽이 자세로 앞으로 넘어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서 3시 구간까지는 자세를 앞굽이 자세로 취한 뒤에 뒷다리를 앞으로 당겨서 옆쪽으로 보이는 버티컬 자세가 보이게끔 자세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허리로 일어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6인치다 보니 용접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3시부터 12시 구간까지는 이제 아래보기 자세로 넘어오면서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자세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래보기 구간에 뒤꿈치를 들어서 정확한 시야 확보를 해서 전체의 비드가 다 보여주는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구간에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으면 뒤꿈치를 살짝 들어도 되고 그래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고개를 살짝 제껴서라도 비드의 양쪽을 다 보일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해주는 게 오른쪽 자세 아래보기 구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간에서 안 보이면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시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자세의 핵심이 되고 총 4번에서 5번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6인치 스케줄 40짜리 6G 포지션은 백과 투피스, 그러니까 핫패스까지는 고개를 정확하게 숙여서 봐야 되고
3피스 이후 샘물이 이제 올라오는 구간부터는 조금 더 바깥에서 보셔도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편 자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을 먼저 하든 왼쪽을 먼저 하든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제 오른쪽과 왼쪽편을 하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자세를 먼저 취하는 부분에서는 장점은 아무래도 불편한 자세이기도 하고 긴장이 되는 상태, 시험을 치게 되면 긴장이 되는 상태이므로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왼쪽을 먼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왼쪽 자세를 먼저 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편한 자세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자세를 먼저 취하고 나서 오른쪽을 떼우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오른쪽 자세, 왼쪽 자세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다 보니 왼쪽 자세에서 조금 더 많은 용접심의 길이를 확보하고 오른쪽을 용접을 하려고 이렇게 용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에서는 기존에 저희 채널에 오지 배관 용접 오지 자세 영상에서 보이는 첫 번째 자세와 왼쪽 자세는 동일합니다. 반무릎 자세에서 숙인 뒤에 오바이드 구간을 용접한 뒤에 이번 자세에서 앉는 자세로 오바이드 구간을 용접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세를 안정적으로 무게 중심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자세가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이제 허리를 틀어서 일어날 준비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무게 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장 이제 안정적인 자세로 용접을 하고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와이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지에 용접하는 와이어 포지션으로 하고, 자세 같은 경우는 오지 포지션을 취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지와 오지를 정확하게 배운 뒤 육지를 용접하시는 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어날 때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일어나게 되면 무게중심을 뺏기게 되고 자세가 흔들리게 되면 모재 쪽으로, 토치 쪽으로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토치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에서 일어날 때는 한 번에 쳐서 일어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일어나고 나서 육지 포지션 같은 경우 오지 자세와 다른 점은 용접 중에 조금 버티칼까지 구간까지 용접을 한 뒤 모재 쪽으로 자세를 당겨서 시야를 머리를 아래보기 구간으로 넘겨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인치 시험편 같은 경우는 용접심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세를 한번 잘못 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로 용접시험을 운영을 해야지 시험을 또 잘 칠 수가 있고 자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크레이터시는 끝까지 잡아서 후기가스를 씌워주고 와이어 또한 후기가스를 씌워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3피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쿤은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 달려야 할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주는 비드로 모재보다 낮지만
가득 차게 이렇게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지금 높이가 파인하시기 좋은 높이로 어차피 잘 돼 있습니다. 자, 오케이. 끝났습니다. 한번 비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신조도 조금 그렇게 우수하고 지작 부위 아직까지 시험까지는 좀 연습의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를 올리는 연습을 조금 더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